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있나요? 2020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 한국인이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8.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식 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더 앉은 자세에 효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체형이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앉은 자세에 익숙하게 변한 나머지 서 있는 자세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아무리 헤어 메이크업을 멋지게 해도 태반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자세 교정 영상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영상 보고 효과가 없었으니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겁니다. 보통 자세 교정 영상을 보면 요가 선생님이나 근육 아저씨들이 나와서 멋지게 동작을 보여주다 보니 약간 괴리감이 생기죠.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온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뻣뻣해서 여러분들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라하기 쉬울 거고, 저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멋진 체형을 가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준비한 운동은 마구잡이로 고른 그런 운동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루틴으로 구성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이 고무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있으면 좋아요. 링크 걸어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고, 없으면 뭐 수건이나 고무장갑으로 뭐든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트레이너나 운동 관련 종사자분들도 보실까봐 영상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자세 교정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자고요. 모든 자세 교정의 근본은 골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골반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기에 허리를 움직여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매일 앉은 자세에만 있다 보면 골반이 움직임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골반을 움직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을 익히고 강화하기 위해서 밴드를 허리 위에 위치시킵니다. 밴드가 없으면 없이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밴드의 텐션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되고, 점차점차 텐션을 늘려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앞 뒤로 돌리는 느낌, 이 느낌이 뭔지 모르겠다면 밴드를 밀어내는 느낌, 그리고 밴드가 밀어주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골반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골반의 회전 기능을 회복하는 게 바른 자세 교정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렇게 딱 1분 정도만 회전을 해보시면 금세 허리가 편해지고 바르게 서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각 운동별 세트 수 및 횟수는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은 영상 편하게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번에 앞으로 굳어있는 몸의 앞쪽 근육들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땅에 대자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왼쪽 발을 오른쪽 손으로 옮기는 스트레칭입니다. 이때 사실 다리를 드는 힘은 엉덩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즉 하체 힘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허리를 쓰면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아주 조심히 움직여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손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시면 가슴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쭉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을 수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이 자세에서 손으로 땅을 누르면서 등척성 수축을 할 수 있는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링크 참고해 주시고, 여기선 그냥 손으로 땅을 누른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무게중심만 살짝 맞춰놓고 땅에서 손을 띄웁니다. 처음엔 다리를 이용해서 내 몸 앞판을 늘렸다면 이번엔 등 근육을 수축시켜서 앞쪽 근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액티브 스트레칭이라 하고요. 사실은 그냥 등 운동이죠. 정리하자면 다리를 넘겨서 편하게 스트레칭 10초, 땅을 누르는 힘을 주면서 10초, 그리고 마무리로 손을 땅에서 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10초, 이렇게 총 30초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반대쪽도 해야겠죠. 세 번째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목에 힘을 길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이 아플 때 이렇게 두턱을 만들거나 벽에 기대서서 목을 뒤로 미는 동작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 동작 왜 하는 걸까요? 우리 목뼈는 경추라고 부르는데 이 경추에 상부와 하부가 좀 따로 놉니다. 흔히 거북목이라고 부르는 자세는 경추 하부가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굴곡돼서 그런 건데, 이게 사실 모니터를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목 근육이 그냥 약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 돌리기 말고 목 운동 해본 적 있는지. 사람의 머리의 무게가 평균 5에서 7kg라고 하는데 이걸 맨날 들고 있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을 뒤로 당기는 운동을 해서 힘을 길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동작을 서서 하면 중력을 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알려드릴 동작은 맥켄지 경추 신전이라고 부르고요. 목 재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손을 머리쯤에 놓은 뒤 엎드리세요. 그리고 먼저 살짝 이마를 띄울 건데 이때 두 턱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뒤로 밀어야 합니다. 보통은 뒤로 밀라고 하면
고개가 숙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개가 숙여진다면 시선이 아래로 향할 겁니다. 차라리 시선은 약간 위쪽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두턱을 만들면서 목을 뒤로 당기게 되면 아래쪽 목뼈인 경추하부가 제자리로 갑니다. 거기서 천천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 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간다고 상 주는 거 아니니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아주 가벼운 범위까지만 당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턱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마가 땅에 가까워지면서 하나를 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번째 운동입니다. 요방형근 강화 운동. 여러분, 척추 기립근이라고 들어봤어요. 사실 99%는 척추 기립근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한자식 표기라고 해요. 주는 기둥주자로 몸을 기둥처럼 세우는 근육이라고 척추 기립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대부분 이 근육은 아는데 그 옆에 아주 중요한 근육들을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요방형근이라고 부르고 갈비뼈에서 시작해서 골반 윗부분에 붙는 근육으로 사실 얘가 진짜 허리 통증의 주범이고 여러분들이 한쪽 골반이 들렸다는 느낌 또는 한쪽 자리가 짧다는 느낌, 뭐 불균형의 엄청난 주범입니다. 그 이유도 간단한데 요방형근 운동 해본 적 있으세요? 운동을 하지 않는 근육들은 힘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다칠까봐 불안하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게 막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이 심해지면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아무튼 요방형근, 쉽게 그냥 옆구리 근육이라고 부를게요. 이 옆구리 근육을 꼭꼭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의자를 하나 준비해보세요. 의자에 오른쪽 팔꿈치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다리는 뒤로, 왼쪽 다리는 앞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몸통은 구부러지지 않게 일자로, 키가 커진다는 생각으로 자세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력이 누르는 대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서서 벽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동작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신다면 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손을 바닥에 두시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백익스텐션 기구에서 옆으로 서서 사이드 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덤벨까지 추가해주시면 더 좋겠죠.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다리와 몸통이 90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너무나도 오래 유지되면 섰을 때도 180도로 만들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오리궁뎅이처럼 서 있게 됩니다. 이걸 전망경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 다리를 몸 뒤로 넘기는 신전이라고 부르는 동작을 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능이 매우 많이 상실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골반이 앞으로 점점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뒤로 보내는 신전을 해볼 거예요. 왼쪽 다리를 앞으로 90도, 오른쪽 다리를 뒤로 90도 런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주면서 뒷다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데 이때 골반과 허벅지가 뻣뻣하기 때문에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골반을 돌렸던 운동 기억나죠? 엉덩이에 힘을 가득 줘서 골반을 뒤로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려고 하면 거의 가지지 않는데 이때 엄청난 긴장감이 다리 전면 그리고 골반 쪽에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10초 버텨주시고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인 다음 10초 또 버텨볼게요. 이렇게 점점 앞으로 가면서 내 뒷다리는 몸통으로부터 점점 뒤로 빠지는 겁니다. 허리는 움직이지 않고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아주 효과적인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운동 지도자분들을 위한 꿀팁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호흡입니다. 이게 일반인분들은 와닿기가 힘든데 사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가 호흡하는 법을 점점 잃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목 주변이나 가슴에 주변에 곽인장 상태가 됩니다. 또한 호흡을 코로 그리고 배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부 주변의 힘도 점점 잃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호흡을 회복하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홈롤러로 배 주변 마사지를 많이 해보세요. 여기 주변 근육들이 너무 많이 뭉쳐있어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세 교정 운동을 하기 전에 해도 좋고 하루 중 언제라도 배에 홈롤러로 마사지를 해보면 복부 쪽 근육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먼저 해보시고 계속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과 코 모두 호흡 기관이지만 사실 코로 호흡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영상 또 한편 나오니까 여기서 그만둘게요. 아무튼 코로 호흡하시고요. 지금 루틴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놓고 매번 따라해보세요. 10분 걸리지 않게 루틴 구성했으니 딱 10분만 투자하고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분 루틴 후기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